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뛰움틀 갖다 놓고 뛰움틀 이렇게 뛰는 거 연습시키고 그때 그랬어요. 그런데 뭐 행정 같은 거 하고는 체육 시간에는 뛰움틀 갖다 놓고 뛰움틀 하면 그때 내가 팔팔하는 것 같아. 뛰움틀 하면 쫙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리 부려서 쫙 뛰는 거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걸 또 뛰움틀 위에서 싹 구르는 것 같은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끝나면 쫙 이래가지고 딱 하고 뭐 착 이런 흉내까지 내고 그때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나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할 때 내가 체령상을 탔다니까 남자 하나 두고 여자 하나 졸업할 때 내가 체령상 탔어요. 그래서 날 찾아왔어.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해.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잘 찾아왔는지. 그러면서 내일 좀 김천역으로 좀 나오래. 아이들 좀 불러놓을 테니까 와서 좀 역을 가리키달래. 야, 그거야 뭐 왔다지. 내가 그거 못할 거 뭐 있어. 아이,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옷도 이렇게 치마 저걸이야. 그리고 뭐 구두 하나 이렇게 신고. 이게 김천역이 이렇게 가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산 밑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. 교실도 없어. 이렇게 산 밑에 있고 가교사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건 이렇게 산 밑에야 이렇게 돼 있어. 근데 그거 여학생들을 한 30명 모아놨더라고. 그게 너희 무용 선생이다. 이제 너희 며칠간 이거 좀 배워가지고 유민도 갈 거다. 그런데 딱 세보니까는 일주일 남았더라고. 일주일 남았는데 얘들 들어가 내가 뭐를 해야 돼. 했다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뭐 노바 하고 싶어 하던 거 많잖아.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애들을 다 레파토리를 다섯 개 여섯 개를 만들었다니까. 뭐 2천명 3천명이 그냥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훌륭하지만은 그게 한 사람이 다 틀리면 안 되고 이게 구상이 대형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요. 이 팀이 막 이원을 만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 또 여기선 또 뭐 따고 또 글씨도 써야 되고 큰 바퀴로 만서 돌려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. 그게 되는 일이 아니야. 근데 참 그거를 딱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힘들대. 내가 어떡하라고 이걸 했나.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중고등학교에 때 많은 경험을 얻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전에도 조그만 대회에서 내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랬어. 그래가지고 그냥 짧은 치마 입고 카네이션 하나씩 달고 이러고 나와서 재건의 바퀴를 돌리고 글씨 쓰고. 그때는 재건의 시대 아니었었어. 박정희 대통령 모자 딱 군복 쓰고 이군 사령부에 군인들 다 와서 앉았고 전국에 교장회 한다고 해인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교장들이 전국 교장 다 와 앉았고 교육감 다 와서 앉았고 그런 데서 전국체전이 뭐 유지들이 다 오는 거 아니에요. 재건의 시대였기 때문에 재건이라는 글씨를 썼어. 마지막에 재건이라는 글씨고 착하다가 딱 이렇게 앉으면 재건하고 딱 글씨가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렇게 하고 나서 바퀴가 그냥 재건의 바퀴가 픽픽픽 돌아가게 하고 이거 뭐 그냥 재건의 바퀴가 뭐 손을 흔들고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이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만리장성 같은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서 돌기도 하고 골스카우에서 전화가 왔어. 선생님. 예, 선생님. 그래. 선생님, 그 퍼레이드라는 거 좀 할 수 있어? 그래, 날 보고 그랬으니까. 그 퍼레이드가 뭔데요? 그러니까
아이고 저 파레이드 그저 행진하면서 그저 뉴욕 같은 데에서 길에서 행진하면서 말이야 뭘 하는 게 있어.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? 뭔데요? 그랬더니 아이 짧은 치마 입고 뭐 부츠 신고 말이야 음악에 맞춰서 피피피 뭐 이렇게 돌린대. 돌리고 이러면서 뭐 하는 게 있어 퍼레이드라고 있어 그래. 난 그런 건 알지도 못하는데요. 그랬더니 선생님 같으면 아마 할 거야. 한번 해봐. 그래서 난 그거 난 그게 뭐가 모르지만은 그거 한번 학교 선전을 좀 할까요? 그랬더니 아이고 학교 선전 하다마다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뭐 언제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다 나온대. 그리고 이거는 그때 공화당 총재가 보이스카우스 총재가 JP였었어. 그리고 JP가 오더를 내리는 거니까 한번 해봐 그래. 저에게 내가 막 퍼레이드를 포기려나 했어. 뭐냐 말로 전화로 뭐 모자를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 한번 해봐 이것뿐이니까 누가 구경을 한번 해서 사진을 한번 봤어.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. 그때는 뭐 미국 가는 게 하루에 비행기 한번 들뜨가 말뜨가 할 때니까 그래요. 야 그만 또 그것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체육과가 생기고 1학년 2학년밖에 없을 때야. 그래서 내가 1학년을 딱 가정과 30명 미술과 30명 체육과 30명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손을 보는 거야. 제일 늘씬하고 잘생긴 아이들 멋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해서 25명을 딱 뽑았어. 그래놓고 마스터는 키 제일 좋아하는 거 체육과를 하나 딱 시켰어. 마스터를 지휘하는 아이를. 그러니까 넉줄로 하니까 넉줄에다가 이게 6줄 아니야. 짝대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.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냈잖아 그거를. 그러니까 이 짝대기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착착착착 이것도 하고 말이야.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말이야. 이쪽 돌리고 뭐 이릉이릉 하고 말이야. 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. 그런 걸 내가 만들었어요.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착 걸어가다가 착착착착착 이러다가 아치 안으로도 들어갔다가 또뭐 이렇게 손을 잡고 픽픽 돌리기도 하고 무릎도 착착 올리기도 하고 해서 내가 25명을 멋지게 가르쳐놨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종합운동장에 전국의 걸스카우트, 보이스카우트 다 모이는 거야. 대장도서부터 운동장에 다 모여. 본부석에는 그냥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온다면 그 본부석에 어떤 사람이 아닌 거다 알잖아. 아고 막 온통국에 난리가 났어. 이제 순위고사가 1회 졸업생이 이제 졸업할 때 됐지 않았어. 순위고사가 생겼거든. 우리가 그 제일 1회야. 순위고사는 처음이야. 그래가지고 순위고사 치는데 어떻게 교직 과목을 보거든. 그러니까 교직 과목 특강부터 시키는 거야. 그 교육을 받게 하고 전공은 우리가 체육과에서 이론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. 그거 특강 다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실기는 실기대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고3 시험 보듯이 우리는 참 말중간이지만은 중고등학교의 교사 경험이 참 중요하더라고. 요새 뭐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 나가고 뭐 외국가서 갔다 와가지고 강의하고 그래가 학생지도 안 됩니다. 이거는 아니야. 안 된다고 그거는. 근데 우리는 이미 중고등학교 교사서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. 그럴 거고 어느 정도의 액션으로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한 거는 특별한 거지 않고 이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. 뭐 육상, 뭐 뜀틀, 뭐 체조 이게 다 했어 했는데 기본 종목이 그더라도 특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이거 다한 거죠.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되대. 다 붙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학교자에 다 있어요 그래.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. 참, 야 이거 이게 초창기에 이게 1회 졸업생이요. 75년도부터 에어로빅을 가져오면 75년도 에어로빅 했는데 내가 에어로빅에 내가 운동한 거 아니야? 어렸을 때 내가 운동하면서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 되면서 학교 체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대외적인 활동하고 마스게임을 하고 이러한 어른 고비를 가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교수 되면서도 또 체육과를 다 키워나오면서 거기에서 미국 가가지고 또 연구해서 와서 내가 에어로빅을 협회 만들고 보급했지. 대학 에어로빅 축제가 제일 처음에는 일개 종목부터 시작해서 단체 경기. 지금 우리가 한게 7가지, 8가지의 단체 경기의 룰을 다 우리가 만들어 온거 아니에요. 룰을 만들어 가지고 심판 강습을 해서
룰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판을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거 다 정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요. 그것도 우리끼리 하나 SBS에서 생방송해요. KBS에 와가지고 녹화 방송했죠. 민속의 어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동안은 미국 프로그램을 마침 플레이스 하면 걷기 아니야 그거를 한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 영어로 얘기한 것을 한국말로 좀 하세요. 내 그 프로그램을 다 한국말로 만드는 사람 아니요. 빰빠라 빰빠라 하면 이제 그래서 마침 플레이스 하는 건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걷기 자라자자 오른발 흔들기 왼발 흔들기 양손으로 크게 숨쉬기 이거를 내가 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교육방송으로 하나 냈던 거 아니야. 그 비디오 다 있어. 이 테이프가 아직도 있어. 그런 걸로 해서 미국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가리켰다가 그 미국 거를 갖다가 하면서도 한국말로 옮겨서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걸로 했지. 우리 것은 뭐 그냥 다 그냥 우리끼리 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제일 밖으로 복을 많이 된 게 민속의 어릅이야. 한국어의 뭐 제기차기라든가 북치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노조끼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했던 게 민속의 여럽이야. 그다음에 임산부운동인데 이게 고려대학의 박영균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요. 산부인과 의사인데 거기서 뭘 좀 자료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찾은 거야. 이걸 자기가 임산부운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구하고 조인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다가 그게 또 나한테 걸렸어. 그래가지고 박영균 교수가 선생님 임산부 운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미국에서 자료도 좀 주고 그러더라고. 그걸 내가 임산부 운동을 산전운동, 산후운동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만들었죠. 노인은 시니어 건강운동 그거는 이제 노인들의 운동으로 시작한 게 그게 처음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를 했냐면은 지능공단에서 지원금을 조금 받았죠. 그거야 공단이 아니고 체육부에서 받았을 거야.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이제 체육부에다 낸 게 치매 예방을 위한 건데 치매 예방 운동은 내가 우리가 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의사, 생리학 박사, 의사, 학원의 박사가 많이 우리 도왔어요. 특강도 많이 하고 그분이 비디오 찍을 때 먼저 스피치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걸 최승욱 교수가 생리학적인 위해서 성신여대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전반적인 걸 내가 얘기하면서 치매 예방 운동을 했는데 내가 덴마크에 가니까 참 음악도 희한한 음악들이 많더라고. 탁탁탁탁탁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듣도 못하는 그런 거 음악 다 가져왔는데 내가 그거에 맞춰서 치매 운동 프로그램 개발 다 했지.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했어요. 그다음에는 태권 에어로빅인데 태권도하고 에어로빅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. 단계별로 하자. 제일 처음엔 초보자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급자 하고 그다음에 상급자 하고 뭐 준비운동하고 정리운동하자.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하되 그럼 제일 처음에 1단계를 어떻게 하느냐? 뭐 태권도 하는 건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또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뭐 디스커스가 많죠. 그 디스커스를 다 꼽아가지고 오늘 하다 보면 내일 아침에 또 딴 소리들 하니까 또 없어져. 그럼 너 좀 해봐라 얘기야. 태권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 우리 팀도 태권도 하는 애들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유니온하면서도 태권도에 이게 뭐에 들어가야 되잖아. 그렇게 해서 아웃라인 먹는데 그러면 음악은 어떡하냐 얘기야. 그 음악 다 우리가 작곡했잖아. 태권도가 이것만 하다가 에어로빅이 섞여 놓으니까 이게 1등 상품이요. 얼마나 멋있게 돼. 아 멋있죠. 멋있게 된다고 그래서 태권 에어로빅이 너무 멋있게 된 데다가 그 대회가 다 열리잖아요. 태권도에서도 태권 에어로빅 한다고.